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내주신 충전기입니다. 네, 충전기 하게 되면 보통은 충전이 안 되거나 또는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거나 이런 증상인데요. 둘 중에 하나겠죠. 배터리 불량이거나 아니면 충전기 불량이거나. 근데 이제 배터리가 하나씩 더 있으니까 다른 데다 꽂아가지고 다른 배터리를 여기다 꽂아서 확인을 했는데 충전이 안 되거나 전원이 안 들어오나 그런 증상인데요. 이 모델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고장입니다. 모델명이고요. 참고적으로 여하튼 충전기 고장이 나서 보내실 때에는 네, 배터리팩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포함해서 중간에 만충이 됐을 때더 이상 과충전되지 않도록 하는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센서가 동작 여부 확인도 하고 또 배터리팩이 꽂았을 때 배터리를 꽂았을 때에 그 인식하면서부터 불이 두르는 신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팩을 같이 포함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사를 풀고 덮개를 열고 바라보면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제품 같은 경우 보통 110볼트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품은 220볼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일부 회로에 따라서는 220이 개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220에서 개조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일부 특성 때문에 또 되다가 안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제품들은 다 휴즈들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은 네, 입구단 보통 이쪽에 케이블 들어가는 입구니까 네, 케이블 입구 쪽에 보통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휴즈가 나갔을 때, 휴즈가 떨어졌을 때, 휴즈가 단선, 휴즈가 끊어졌을 때는 휴즈가 나간 원인, 휴즈가 끊어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휴즈를 갈기고 전기를 넣어야 정상인데요. 휴즈가 나왔으니까 휴즈 갈고 또 전기를 빡 꽂으면 막 터지는 그런 경우를 한 번씩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머지 부분들을 어딘가 부하로 해서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소모가 아니라 다시 철사처럼 그대로 어느 부분이 합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뒤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막 하고 터지는 네, 그래서 휴즈가 떨어지고 상황이 종료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즈가 나가게 되면은 원인을 해소하고 그리고 휴즈 갈아끼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네, 전기를 좀 넣어놓고 측정을 할 때, 네, 전기 흐름 모양새를 살펴보고자 할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부품 이상 유무를 좀 확인해서 네, 교체를 하고, 네, 그리고 측정한다 할 때는 설정을 좀 맞추고요. 이쪽 IC를 찍어본다 했을 때, 네, IC 부품, 각 핀에 해당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일을 하는지. 좀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고 하는 건데요. 네, 각 핀에 해당되어 있는 핀들이 일을 하는지 네, 그런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팅을 과압으로 좀 맞춰서 설정을 좀 해놓고요. 프로브도 네, 과압 프로 맞춰놓고 그리고 이쪽 드레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확대돼서 나오게 될 거고요. 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네, 일하고 있는 모양새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양이 조금 예쁘게 잘 나온다든지 쉽게 들어서 우리 교과서의 그림처럼 모양이 나오든지 또 높이 전하고 높이겠죠. 그다음에 속도 네, 그게 맞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부품이 갈고 나서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끝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전원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 고장 증상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 네, 그런 전원 불량이었었거든요. 네, 이 모델 배터리 팩을 꽂지 않아도 전원 BC에는 전원이 들어오도록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LED가 하나 있는 경우는 네, 색깔별로 해서 배터리 팩을 꽂았을 때 동작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와 같이 LED가 두개 있는 경우는 네, 전원 BC 등이 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꽂으면 네, 녹색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전기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네요. 배터리를 꽂아야지만이 여기에서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확인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을 꼭 보내주십사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배터리 팩을 꽂으면 장착했을 때 얘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빨간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시스템 설계를 할 때. 거기에 기준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센서들이 배터리 팩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는 거라서 배터리 팩을 같이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전기 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